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홍성 시내 접근성 좋고 공간 좋은 곳의 임대를 소개합니다. 모든 편의시설, 접근성 좋은 시내 생활권에 공간이 넓어 활용성도 좋은 곳인데요. 전체 면적 558.85제곱미터, 약 169평으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임대료 100만 원입니다. 상업, 업무, 체육시설뿐 아니라 일반 음식점까지 다양한 활용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지하 공간이기는 하지만 100평 넘는 곳에 이 정도 임대료 찾기 어렵죠. 이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상공에서 보니 다양한 건물 옆으로 왕복 4차선 도로가 보이고 그 옆으로는 홍성천이 흐릅니다. 롯데마트 건물도 보이네요. 소개해드릴 곳이 홍성 시내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각종 생활 편의시설은 모두 도보로 접근하기 좋은 곳입니다. 4차선 도로에서 연결된 왕복 2차선 도로로 접어들면 만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전면을 살펴보니 실내 골프장, 골프존도 있고 다양한 사무실들이 들어서 있네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소개해드릴 곳은 지층입니다. 반나선형의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고 들어서면 널찍한 공간이 나옵니다. 날씨가 꽤 더웠는데 지하 공간이라 시원합니다. 쭉 둘러보니 유리나 벽체로 공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각 공간을 둘러볼까요? 주 공간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유리벽으로 분리된 다른 공간으로 가봅니다. 일반 사무실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공간의 넓이는 조금 다르네요. 별개의 공간이 두 곳이 있네요. 이곳은 작은 사무실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없습니다. 이 공간은 작은 창고로 사용하면 좋을 듯 하네요. 주 공간에서 분리된 두 개의 공간 중한 곳입니다. 개별 사무실로 쓰이던 곳인데요. 내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불이 안 들어오네요. 이곳도 화장실이 있는데요. 이곳도 유리문으로 공간을 두었습니다. 꽤 넓은 공간입니다. 입구 계단 아래 창고로 쓰면 좋을 듯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계단은 내부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외부에서 따로 드나드는 통로가 있으니 이곳을 사용할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넓은 공간 3곳과 작은 사무실로
사용하기 좋은 공간 다섯 곳 정도로 분리되어 있고 화장실 세 개가 있으니 직원 많고 분리된 공간이 많이 필요한 업체가 들어오면 활용하기 좋겠죠. 넓은 공간이 필요하거나 다양한 업무 공간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제격인 곳입니다. 전체 면적 169평의 널찍한 면적에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니 면적도 금액도 좋은 이 공간을 놓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